keeps us warm. We can spend the night underneath the mistletoe. And I've gotten you a present that I put under the tree. Tomorrow it is Christmas, the first for you and me. The snow is falling down and the storm is on its way. But as long as you're around. 그런 200짜리로 샀다는 거야? 그렇지. 나도 운동할 때 약간 운동화처럼 장비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그 순간은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술 먹고 자전거를 타다가? 술 먹고 또 섭취한 칼로리. 그 음주운전 아니야, 음주운전? 그러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 거고 자전거 해당이 안 되나? 해당이 안 돼. 오늘 애기는 어땠어? 남편이 오늘 애기 남편이 당번 있어요. 월 이번 주는 월금이다. 아, 월복이다. 저녁에? 응응응. 그 이틀이야? 나는 이틀이야. 남편이 3일. 왜냐면 내가 나왔잖아. 남편 고생 많이 한다. 남편이 하지 많이 하지. 이 시대에 남자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애기를 안 낳는 방법도 있지. 그렇지. 보니까 남자들 요새 애를 잘 안 낳는다. 맞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자,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나는 이걸 탈 테니까 아래서 만나요! 막 이렇게 한대. 아, 그 최진영 선수랑 그랬었거든요. 아, 추석 연휴 때? 입력 내용도 없고 배포를 안 했으니 입력을 못해요. 아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지? 어제 수정 화장 해달라고 급하게 산 클리오 킬커버 파운데이션 쿠션 올류 3 린넨 이 컬러인데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드디어 쿠션 유목민에서 벗어날 수 있나 기대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갈게요. 이거 뜯어만 주고. 이거 뜯어만 주고요. 여기. 제가 목욕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은가가 말이 왔대. 대박. 왜? 한국인의 강의를 보는데 아는 얼굴인 거야. 네. 3일 때 상무님. 마지막은 끝. 아, 이거 코르트 기구? 아, 그래? 응.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팔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요즘 너무 소화가 안 돼서 제가 효소를 사봤어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효과가 좋다는 요거를 샀는데 이게 30일치에 68,000원인 거예요. 공구를 하면 4만원째로 저렴해진대요. 그래서 진짜 먹어보고 소화가 잘 되고 효과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공부 시기에 맞춰서 또 사보려고요. 지금 당장 먹어봐야겠다. 사과 반개랑 아몬드.
오늘 꼭 해야 하는 일. 오로로 포장지입니다. 대부분까지 완성. 크, 오래 걸렸다. 리본 주머니에서 이 루이비통이 제일 잘 맞겠어요. 집중하자. 완성. 이 짧아서 그냥 한 번만 둘러주려고요. 여기서 2인만 가져온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똑같. 계정에 대한 것만 가져오고 계정에 대한 것만 가져온다. 퇴근. 일찍 퇴근해서 운동을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하고 왔더니 택배가 엄청 많았네. 저 잠옷. 제가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집에서 홈웨어 입고 있을 때가 많은데 나는 홈웨어가 너무 안 예쁜 거야. 그래서 저 잠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 잠옷은 왠지 내 돈 주고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한테 집들이 선물 뭐 받고 싶어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잠옷을 요청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입는 잠옷도 저번에 선물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한번 진짜로 내 돈 내 산 잠옷을 사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디 하루 배송에서 이거 이제 브이로그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어? 귀여워. 아기 잠옷 이 루돌프 무늬에 아기 잠옷 두 개랑 애기랑 세트로 입으려고 이렇게랑 그다음에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세트를 샀어요. 짜잔! 이거는 남편 거, 아빠 거고 여기 있다. 이렇게 똑같은 세트로 두 세트를 샀는데 이유는 친구네 가족에도 세 가족이어서 그 친구네 집에도 선물을 해주려고요. 이렇게 입었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걸로 갈아입어야겠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세 개 세트는 친구 만나면 줘야겠어요. 손소독제. 이거를 무료 제가 많이 샀죠. 뭔가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5개나 샀답니다. 제 사무실 달력이 나와가지고
거래처 방문할 때 달력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씩 챙겨드리면 뭔가 센스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좀 투자를 했습니다. 제 브이로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언박싱 아닌가 싶어요. 회계사가 보는 수험서. 이거 중급회계, 알파르스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랑 이렇게 연결회계 이론과 실무서. 그리고 더 있는데 그건 하루 배송이어가지고 아 다음날 배송이 아니어서 안 왔구나. 중급회계2가 있고 이번에 IFRS 관련 용역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기준서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 수험서에 되게 설명이 잘 돼 있고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험서를 찾아보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부할 때는 벌써 10년도 넘은 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그 개정된 기준서도 많고 해서 수험서를 10년 만에 새로 사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잘못 주문해가지고 이 아몬드 브리즈를 진짜 큰 사이즈를 산 거예요. 180ml? 뭐 이 정도 원래 먹던 사이즈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와서 너무 당황했어. 그래서 작은 사이즈보다 잘 팔리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서. 이거는 저녁이니까 디카페인으로 한번 내려 먹겠습니다. 고소한 냄새나. 오늘 빨 때는 요거 고양이. 선생님이 시켜놓은 잭슨 피자. 엄마 이한이는 차요. 이한이 아직 집에 안 갔나 봐. 뭐야? 왜 여거리 했어? 응? 왜 여거리 했어? 이거 누구 모양이? 이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귀찮을 때가 많아서 샵하기랑 두 개. 그 대망의 크리스마스 음식. 등심. 채끝. 안심. 끝. 운동하고 싹 씻고 어제 새로 산 요 잠옷 입어보는데 마음에 들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 여기에는 제가 이쪽 허리 쪽에서 한번 접고 입었습니다. 되게 좀 포근한 따뜻한 도톰한 그런 재질의 잠옷이에요. 겨울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의가 약간 펑퍼짐한데 요거는 잠옷이니까 이렇게 돼야 더 편할 것 같고 레이스 포인트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했어. 와인 저게 최근에 못 샀어요. 싱크패드 샀거든요. 무거워. 싱크패드 무거워? 무거웠어. 아, 싱크패드 무거운 버전 있고 가벼운 버전 있는데 무거운 버전 샀구나. 무거운 버전이 왜냐면 맞아.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나는 항상 노트북의 선택 기준은 그냥 가벼워. 뭐야, 근데 엑셀판 여는데 내가 100메가짜리 같은 거 맞추지 않는 말이야. 아 그래? 나 쓰던 거랑 이거 새 거랑 나의 삼성 노트북은 맨날 우와 비행기 뜨잖아 우와 맨날 아주 그냥 아니 진짜로 내가 이거 다 산 다음에 오빠 고기 잘 굽는다 그래, 괜찮아? 맛있어 기존 쓰던 거랑 비교하려고 되게 지금 긴장한 음식 엔터 좀 갔다 기능비에 어떤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사실 고기면 돼 근데 진짜 이 중이야 맞아